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안이 결정되기까지 최대 난관은 여야 갈등 못지않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전문 관료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정치적인 논리를 견제하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용 교수님. 예. 총선이 지금 끝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예. 이제야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27일 추경 시작이 돼가지고요. 예. 당초에 그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7조 6천억 정도 예. 전 국민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지급이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지원 4조 6천억 정도에 대한 그 이제 그 추경안 심사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고요. 그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는 세출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하고 3조 6천억에 대해서만 아마 적자 국채 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뭐 시정 연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30% 새로 더 주게 된 30% 분중에서 3조 6천억 원은 채권 발행이고 예. 1조 원은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로 보면 뭐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여야가 그거 가지고 또 실경회를 이제 안 하겠죠? 그 처음에 네. 건강보험 기준 하위 예. 70% 준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총 예산이 9조 조금 넘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방재정 2조를 빼면 중앙정부는 7조 정도라고 하면서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그중에서 7조 중에서 3조 정도를 예산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네. 그 약속은 어디로 갔죠?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합은 예산 재구성이 거의 5조에 가까운 거죠. 네, 세출 구조조정 그 정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거 운동을 그때 하면서 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그래서 다 주라.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주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안도 그거였어요. 네. 그 바꿨잖아요. 전전 네, 네. 전 국민에게 주는데 네. 그 건강보험 70%는 문제가 많으니 다 네. 주는데 4인 가구 100만 원 주자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4인 가구로 따지면 200만 원, 50만 네. 원씩 주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가 다 주는 것에 합의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금액에 물론 차이가 네. 있었지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기재부가 이제 곤란하다. 하위 70%를 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권당도 되게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정치하는 거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그렇지.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게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저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서 뭐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5천만 국민이 너무나 긴장하고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소득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다 주자. 저는 그런 원칙에서 다 주는 것이 옳다. 네. 다 주는 것이 옳고 문제는 그 돈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이제 통합당이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 재정을 전부 재정을 늘리지 않고 네. 국채 발행하지 않고 A로 쓰려고 했던 돈을 돌려서 B로 쓰자. 세출 구조조정을 다 전부 하자. 전액을 하자. 네. 그거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통합당의 네. 생각이었고 이제 정부가 그걸 받았어요. 네. 정부가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는 네. 세출 구조 조정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 그 세출 구조 조정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그 수당을 깎았더라고요. 네. 네. 뭐 응? 청와대나 교원들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은 안 깎고 왜 네. 고생한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아, 이 기재부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동떨어지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오늘 우리 홍남기 부총리를 평가를 할 텐데 네. 저는 거기서부터 상당히 감점받고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예. 아까 우리 저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예. 전체 100% 주자고 할 때 70% 좀 버텼잖아요. 30%는 더 상위 30%는 줄 수 없다. 예. 그때 30%를 줄 수 없다고 버틴 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그, 입장으로 그랬을까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최초의 9조 1000억 정도에서 네. 아니, 9조 6000억 정도에서 이제 7조 6000억 정도는 네. 중앙정부 네. 그다음에 2조 정도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재원 조달하는 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10조 된다. 그랬을 때 그 재원을 따져보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그러면 네. 그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소득 70% 하위 70% 정해놓고 세출 구조 조정을 최대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마련한 금액이 한 9조 6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4조 6천억 정도 재원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사실 그 얼마나 구조 조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513조 슈퍼 예산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예산 수립했다고 지금 많이 상황이 틀려졌고 네. 해외 무기 이제 구입하는 거에 대한 국방비 네. 예산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다고 봤을 때 네. 충분히 4조 6천억 정도 4조 6천억 정도는 이제 조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지급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이 아마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7조 6천억 정도 마련하겠다고 최초에 이제 방침을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국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솔직히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면이 네. 안 쓴다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조 6천억 정도도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적자국채 발행할 필요까지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네. 적자국채 발행했을 경우에 이제 구축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 실제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회사채 가격,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차환 발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 구축 효과의 부정적 영향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엑소더스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제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가구당 100만 원 주자. 네. 가구당 100만 원 주고 이제 그 하위 70%의 그 주자. 네. 고 했을 때 예산이 아까 이제 전체 9조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7조잖아요. 네. 그때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할 수, 여기는 국채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채 발행이 없었죠. 네. 그게 3월 30일이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 하위 70% 복잡하니 다 주자. 네. 1인당 50주자. 그래서 네. 이제 20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냐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 종인 위원장의 늘 하신 이야기대로 예산 구조 조정을 100조 하면 그중에 10조 정도는 충분히 이제 조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10조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다 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기재부가 하위 70% 이야기하면서 또 뭐 국채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재정 건전성 홍남기 부총리께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지난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재정이 얼마나 불건전했나요? 얼마만큼 그동안 국채를 많이 발행했나요? 네. 본인이 국채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 계속 네. 뜻을 받들어야지. 네. 이제 와가지고는 그죠?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는 게 첫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은 전 세계적인 정말 그 1930년대에 있었던 대광황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정말 그 중차대한 엄중한 네. 상황이잖아요. 이때야말로 재정 건전성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야당이 아니지만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즉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예? 그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하더니 네. 막상 재정을 무시하고 긴급 처방을 해야 될 때는
이 그 재정 건전성 세상에 이런 딴지가 어딨냐.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발목 잡기다라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요. 저 당장 해고시켰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얘기를 보면 이제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직 뭐 더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급할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자는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제 긴급 재난 소득하고 기본 소득하고 그다음에 긴급 재난 지원금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반복성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에 대한 어떤 부과 기준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회성 재난 기금이다 보니까 일회성이니까 휴발유성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소득을 적용해가지고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민간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48% 정도 됩니다. GDP의 48%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85%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훨씬 작다고 하지만 꽤 큰 비중이에요. 50% 정도 차지하니까. 수출이 한 44%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수출하고 민간 소비가 거의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이제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 지원할 바에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영업자도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간과하신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 최근에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은 한 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중이 이제 많이 줄었지만 0.6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10조 원 정도를 만약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5% 됩니다. 우리 GDP가 2019년 기준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조 원이라고 하면 0.5%인데 0.5%에서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하면 0.6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통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지역 화폐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 평균 소비 성향이 0.8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차지하는 비중 0.5에서 0.8 정도 곱하게 되면 최소한 경제 성장률을 0.4% 정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팩터인데 0.4% 정도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지 않은 것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터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민간 소비 너무 간과하고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만 하는 것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구매력이 창출돼야 이분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2017년에 3.2%, 2018년에 2.7%, 작년에 2%였어요. 최종 그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2017년에 2.8%, 2.7%, 1.9%입니다. 거의 GDP 성장률과 같이 움직이고요. 실제적으로 민간 소비에 의해서 GDP 성장률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10조 원 정도에서 뭐 1, 2조 원 더 아끼는 거 이게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나중을 위해서 아껴 쓰자라는 말을 저는 언론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이번에 뭐 좀 나중에 더 써야 될 곳이 생길 걸 위해서 근데요, 실탄을 그때 좀 근데요 봤어요. 지금까지 몇 번 이게 대책 코로나 대책만 몇 번 나왔냐면요 8번 나왔어요. 1차, 2차, 그다음에 1차 추경,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1차 비상경제, 2차 비상경제, 5차까지 왔어요. 이제 대통령이 너무 5차까지 하니까 지루하니까 이제는 나 안 할래. 네가 홍남기가 해라 해서 이제 다음부터 경제 중대본을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돈이요 토탈 300조예요. 지급하기로 한 지원 금액 총괄 금액이 재정도 있고 금융도 있고 하반기에 한 300조거든요. 이게 GDP의 한 15%쯤 돼요. 아까 2000조 정도라고 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한 20% 가까이 돼요. 독일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 저한테 맡기세요. 저 얼마든지 그 나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그 나중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돈을 찔끔찔끔 쓰시냐 이런 말이에요. 찔끔찔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아끼실 거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성장률은 어째 됐던가요? 성장 계속 떨어졌잖아요. 일자리도 영 생편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저는 신뢰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